이 소통은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소통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듣고 또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소통. 그렇다면 진정한 소통이란 과연 무엇일까? 진정성이죠. 국민의 이야기에 이제 귀를 기울여 주는 게 바로 소통 아닐까요? 서로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가슴속에 꽁꽁 담아둔 이야기를 국민 발언대에 속 시원히 풀어내고 싶다는 첫 번째 사례자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바로 광주광역시청.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공 건물의 환경 미화를 담당한다는 책임감으로 지금까지 누구보다 성실히 일해온 임혜순 씨. 그 얘기 들었어? 뭔 얘기? 아, 이번에 재개할 때 세 사람이나 해고시킨다는 얘기. 진짜? 계약이 취소되면 언제든 실업자가 될 수 있는 비정규직. 꼬리표처럼 달린 그녀들의 또 다른 일입니다. 예? 재계약이 안 된다고요? 에요. 저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왜 재계약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평상시에서도 뭘 잘못을 했는지조차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 둘씩 동료들이 제게들 떠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직장을 잃어야 했던 동료들 생각에 말을 잇지 못하는 임혜순 씨. 비정규직이란 항상 내가 일을 하고 있어도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되고 어느 순간에 제가 해고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그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되겠다라는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이 시작된 것이다.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와 고용 불안 문제가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순차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시장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는 한편 그간 보호가 미흡했던 하도급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정규직화 됐으니 이제는 뭐 건강하게 동료들과 함께 정년까지 열심히 일하는 게 제 꿈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노동정책, 고용정책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사회정책입니다.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 그것으로부터 비롯하는 사회적 갈등을 대폭 줄여줘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고 따뜻하게 그렇게 바꿔줄 것으로 확신합니다.